안녕하세요, 감짱입니다. 업데이트는 시간차를 두고 되겠지만 지금은 지난 시간 감바스 요리를 먹고 난후 의상만 체인지해서 바로 준비한 자리입니다.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서 먹었으니까 위생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간혹 뭐 하다가 남았으면 그냥 버리면 되지 저걸 왜 활용해?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새 올리브 오일을 쓰시면 됩니다. 각자 스타일에 맞게 하자고요. 재료를 볼게요. 감바스 먹고 남은 오일 혹은 새 올리브 오일, 새우, 양파, 방울토마토, 삶면, 바지락 살, 후추, 믹스드 어브, 소금, 그리고 약간의 물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재료 보시면 아시겠죠? 제가 선택한 감바스 남은 오일을 활용한 요리는 바로 봉골레 파스타입니다. 자, 재료를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마트에 가시면 쌀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면만으로는 잘안 나와 있고, 이렇게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워홈에서 나온 쌀 볶음면인데요. 이게 쌀 자작면도 있고, 쌀 파스타도 있고, 다 면은 똑같아요. 글루텐이 들어가지 않은 쌀면입니다. 이걸로 파스타를 하면 꽤 비슷한 맛이 나요. 이걸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우는 아까 감바스 할때 조금 더 해동시켜 놓은 거고요. 여기 보이는 바지락 조갯살이에요. 조개를 껍질채로 그대로 이용하면 보기도 좋겠지만, 저는 그 껍질 까고 막 쓰레기 남고 이러는 게 싫어서 또 집에서 만들어 먹는 요리니까 실속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까놓은 조갯살을 이용할 거예요. 이거는 한번 씻은 후에 소주에 다시 한번 씻어줬어요. 화이트 와인이 있으면 쓰셔도 되는데요. 저는 집에 소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서는 비린 맛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후추에 살짝 버무려 놨습니다.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불을 켭니다. 오일을 넣습니다. 이렇게 감바스에서 우러나온 새우에 육수가 가득한 오일을 어떻게 버립니까? 먹어야죠. 양파 들어가고요. 역시나 센 불에 조리하지 마세요. 올리브 오일은 끓는 점이 낮아요. 바로 새우와 바지락 조갯살을 다 넣어주, 엄청 많죠? 저는 조개를 많이 먹고 싶거든요. 우리 금체질에게는 조개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파스타 면을 넣을게요. 이 쌀면은 물에 한번 살짝 헹궈줬습니다. 토마토도 넣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조개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물이 너무 부족해서 끈끈해진다 그러면 생수를 살짝 부어주십시오. 얼불을 좀 넣어줄게요. 이게 쌀면이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많이 들러붙어요. 밀가루 파스타 흉내는 내지만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자, 저도 지금 들러붙고 있어요. 물을 살짝 넣어줄게요. 조금만요. 잘 익었는지, 반은 맞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조금만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간이 맞는지. 맛있어, 맛있어. 다 됐어. 끝! 후추 조금만 넣을까요? 금양이는 넣지 마세요. 됐지? 간이 부족하면 소금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간이 딱 맞아요. 끝! 담아볼게요.
감바스 남은 오일과 쌀면을 활용한 봉골레 파스타가 완성되었어요. 근사하죠? 맛도 아주 좋아요. 제가 처음 금체지식을 시작했을 때 고기를 못 먹는 건 충분히 참을 수 있었는데요. 밀가루를 못 먹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워낙에 빵순이 면순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쌀빵과 쌀면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감짱을 구독하지 않으시나요? 감짱 구독 누르시고 저의 짱구님이 되어주세요. 짱구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맛은 있는데. 찍지 마. 저게 대박 많아. 더 빨라지고. 콜라 없네. 아, 빨리 왔어. 빨리! 콜라 주세요! 나 와인 못 마셔요. 빨리. 근데 내가 만들었는데 진짜 맛있다. 콜라. 콜라 주세요.